안녕하세요. 페이지영의 지영이에요. 손 벌기 힘들다 진짜. 오호 파스텔은 오게 토크. 자, 오늘은 뭔가요? 뭐일 것 같아요? 혹시나 또 우유가 깔려 있고 풀이 있고 이쑤시개 우유가 이에 낄리는 없는데 있고 뭐 이런 거 오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. 오 가위도 있고요.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본드 뭐 만드는데 뭘 만들 수 있습니까? 오늘의 주제는 파스텔을 장난감으로 아이의 친구 되기? 파스텔을 장난감? 파스텔에서 장난감도 만들어야지. 제가 만든다. 장난감을? 장난치는 거 아니고 장난감을 내가 만든다? 이걸로? 손재주가 없어요.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해. 미친 자식아. 그런데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첫 회 때 이유식이랑 유아식까지 먹고 빠바박 통방에 통과하고 이제 나 육아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장난감 뚝딱뚝딱 만들죠. 벌써 아이디어 막 한 17개 정도 떠오르네. 아이들의 정말 친한 친구인 그거 헤이진이 비하셔서 장난감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헤이 헤이진 헤이진이? 기가진이 말고 헤이진이 노래 틀어줘. 헤이진이를 따라서 헤이지영 헤이지영 하지 뭐. 헤이지영 시작하기 전에 내용물을 응. 비워야 되니까 아 맨날 밥 안 준다고 내가 불평했다고 먹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? 목이 마르긴 했는데 먹고 시작하죠. 근데 뭐 이거 나만 먹을 수 있나? 이거 사이좋게 다 나눠 먹어야지. 아 싱싱한 거네. 오늘 받아오셨나 봐 이거. 좋아요. 입 안 대고 먹었으니까 빨리 마셔. 마셔! 컷할게요. 내용량 파스텔 우유 통과 작은 통의 이 뚜껑들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뚜껑은 뭐가 될까요? 눈이 될까요? 바퀴가 될 거예요. 만들어 볼까요? 손 벌기 힘들다 진짜. 통에 바퀴대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겠죠? 집에서 하실 때 조심조심 해야 돼요.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과학고를 나와서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해요. 현타와 열받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쑤셔버리면 돼요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해서 바퀴를 만들 거예요. 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굴러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. 좀만 더 긴 거를 갖다 주시지. 얘도 연결을 해볼 거예요. 그 다음은 바퀴가 필요하겠죠? 바퀴대가 완성이 됐고 뚜껑들 바퀴를 만들 거예요. 네 개만 있으면 되니까 중앙에 뚫면은 아주 잘 굴러가겠죠? 치즈꼬치가 돼가고 있어요. 맛있겠다. 바퀴를 연결해 볼 거예요. 딱 맞아. 딱 맞는데 바퀴가 땅에 안다. 이건 사실 잠수함이었어요. 옆에 있는 건 헤엄치는 그런 거랍니다. 막대기들은 잘라내면 되겠죠?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잠수함은 제작진 분들도 생각도 못했을걸? 아니 신발을 신었네? 잠수함이 신발을 신었어요. 라도 치든가. 와 잠수함이 됐어요. 바퀴 부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이걸 이용해 볼 거예요. 반진주예요. 오 예뻐라.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줄 거예요. 넘쳐나온다. 오늘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다. 제가 손재주가 없다고 했죠.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은 집중력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못 만든다 나 어떡하냐. 어설픈 맛이 있어줘야 돼요. 투덜투덜한 컨셉으로 하고 있지만 하면서 집중하게 되고 더 예쁘게 만들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내 바퀴를 한번 다 붙여볼 거예요. 그건 누가 하냐? 제작진 놈들이 할 거예요. 쾌변을 가지고 자동차를 또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번엔 소형 자동차. 바퀴는 똑같고 쾌변이 웬만하면 위로 올 수 있도록 뚫을 거예요. 집중. 최대한 아래로. 이게 진짜 집중력이 좋아지네. 아 이렇게 뚫어야 되겠다.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나올 것 같아요. 헐렁해져서 바퀴가 잘 굴러갈 것 같아요. 이제 바퀴를 또 연결을 해볼게요. 그렇지. 영. 아! 연기예요, 연기. 제가 이래봬도 배우랍니다. 헤이지영! 왜 아무도 걱정 안 했어요? 에? 티났어요. 아 진짜로? 연기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. 티났다고? 아 진짜.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몰입하게 되네. 뾰롱. 그래도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누가 미웠어? 제작진분들 기다리시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만들어볼게요. 네 화장실 갔다 오셨네요.
이런 만드는 거를 손재주가 없긴 한데 어렸을 때는 재밌어라 했던 것 같아. 불러봐야 되는데. 자동차 완성! 오. 회전도 잘하고요. 헤이지 형! 끝날 때 되니까 잘하네. 마지막 장난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뚜껑은 바퀴로 활용해서 벽만 남았죠. 두 개를 합쳐서 이 안에 물과 반진주를 채워서 흔들면 어떤 모양의 장난감이 탄생할까요? 만들어 볼게요. 남은 반진주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. 최대한 많이 넣어야 이쁠 것 같아. 이거 다 써도 돼요? 네! 이제는 완전 무관심하네. 나 혼자 알아서 하라고. 오케이! 다 때려 박으면 돼요. 우, 물을 채우는 거예요, 여기. 오, 이 소리 봐. 들으셨죠? 나중에 이게 합쳐지면 무슨 소리가 나고 알록달록 얼마나 이쁠까? 두 개를 합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본드를 살짝 붙여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킬 거니까 접착만 일단 시켜볼게요. 진짜 재밌어. 엄마랑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이거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접착제를 붙였으니까 원래는 조금 기다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기다렸다 치고 봉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록달록 색깔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줘야 훨씬 더 튼튼하겠죠? 어떤 장난감이 튼튼할까요?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하면 절대 안 새지. 반진주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장지는 뜯어보도록 할게요. 두두두두두두두. 위에도 파스텔은 이 겉에 포장지도 참 깔끔하게 뜯기는 것 같아요. 봐봐, 얼마나 깔끔해. 반진주 보이시나요? 뒤집습니다. 아, 이 소리 봐. 바다 온 것 같아. 빠라빠빠빠빠. 어, 클럽! 어! 어, 오늘 클럽 필이다! 반진주를 이용한 파스텔의 장난감이었습니다. 헤이지 형! 이제는 안녕.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. 만들면서 너무 몰입해서 이 자동차들도 만들어 보고 이 악기! 악기 장난감도 만들어 보고 육아할 때 아이들과 같이 만들면서 놀 수 있겠다.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약간 공포심이 한층 더 절감이 된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가 들어와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감. 다음번엔 뭡니까? 비밀. 비밀. 그럴 줄 알았어요. 다음번에는 좀 더 격한 거 들어오셔도 되고 오늘은 뭐 잘 즐기다 갑니다. 아, 너무 육아 고수 내일 당장 되는 거 아닌가 몰라. 갈게요.